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예고해둔 대로 배터리가 좀 쉬어갑니다. LG화학, 삼성 SDI도 다른 주식에 비하면 조금 쉬고 있고요. 그 아랫단에 있는 부품업체들도 조금은 한 두세 달 쉬어가고 있는데 테슬라의 내재화 뉴스도 있었고 중국 업체들과의 합종연횡 뉴스도 있었는데 그 내막을 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아, 배터리 2차 전지 쪽에 베스트 애널리스트죠. 하나금융투자의 김현수 선임연구원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여긴 처음 오셨죠? 네, 처음 왔습니다. 네, 통과 의뢰입니다. 네.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네. 한 번씩은 오셔야 되는데 네. 예,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자,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 독립한다, 내재화한다 그런 얘기들을 해서 네. 이게 테슬라가 최대 고객인 줄 알았더니 테슬라가 배터리를 자기네 만들어버리면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두려움이 혹 우리 배터리 업체 주가에도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얘기고요?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테슬라가 배터리 대회를 얘기하면서 항상 반복적으로 예. 얘기하는 그 키워드가 테라팩토리거든요. 테라팩토리.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기가팩토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데 그렇죠. 예, 미국에 한 30기가 정도의 예. 용량을 가진 기가팩토리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비슷한 규모의 기가팩토리를 이제 상해에 짓고 있고 베를린에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예. 아, 테라 단위면 1테라와트하우면은 1000기가와트하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뭐 채 50기가가 안 되는 캐파를 갖고 있는데 예. 테라와트하우 단위에 테라팩토리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것을 내재화하겠다. 배터리 독립을 이루겠다. 네. 배터리 내재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향후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가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뭐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론의 여지가 없죠. 네.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라는 거에 네, 대해서 네,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네. 걱정하는 건 테슬라만 갈까 봐. 그러니까 예. 테슬라가 혼자 가고 지금은 이제 한국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이 쫓아가고 있기는 한데 예. 향후에 배터리를 그들이 내재화했을 때 이 주가의 괴리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얘기를 네.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앨런 머스크가 계속해서 배터리 독립하겠다. 네. 파나소닉이랑도 계속 싸웠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기술도 넘어갔을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내재화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좀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기관 투자자분들은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 SDI가 한 달 반 정도는 지금 쉬었죠. 한 38, 39에서 예. 계속 횡보하고 있거든요. 38, 39라는 게 38만 원, 39만 원에서요.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도 한 5% 정도 한 두 달 사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 연초 대비해서 급등했던 거 생각을 하면은 예.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졌어요. 일단 많이 올라서 네. 뭐 기관 조정을 받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 이 이슈하고도 관련이 있다 보시는 거고. 네. 그 조정의 논리를 머스크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빌미를 줬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건 예. 이 테라와트 아워 단위라는 것에 그 숫자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테라와트 아워 단위면 1000기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1000기가면은 이 배터리 투자를 할 때 예. 한 100조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삼성 SDI나 예. LG화학 같은 배터리 셀 메이커들이 투자를 할 때 한 이 10기가에 1조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팩토리, 그러니까 공장을 짓고 네. 완제품을 생산할 때까지 그 과정에 들어가는 게 10조다 이거죠? 일단 공장을 짓고 실제로 이제 생산할 때는 뭐 당연히 오퍼레이팅 비용이 들어갈 텐데 예. 일단 캐파를 예를 들어서 한 10기가 정도 되는 캐파를 만들기 위해서 예. 대략적으로 한 1조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1기가와트아워에 전기차가 뭐 한 15,000대에서 2만 대 정도가 생산이 돼요. 예. 그러면 뭐 2만 대라고 하면 예. 10기가면은 이제 한 2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거 만드는데 한 1조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10기가 1조니까 이제 1000기가면은 100조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테슬라가 이 1000기가 정도 되는 배터리를 내재화를 하려면 예. 100조 원의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몇 대를 생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이제 대수로 대략 환산을 해보면 2천만 대인가요? 그렇죠. 한 보통 이제 1기가에 2만 대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한 이제 1000대라고 가정을 하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00기가에 한 1500만 대 정도?
예. 생산이 되고.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체 자동차 시장이 보통 한 뭐 9천에서 9,500만 대고. 예.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올해 안 좋아서 뭐 현대차에서는 한 7천만 대 시장 전망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네, 전 세계에서. 예. 아, 뭐 2025년까지 9천만 대 시장이 회복이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보면은 네. 아, 전기차 침투율 한 10%에서 15%를 보고 예.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빠르게 먹겠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아, 전지 예, 용량 단위인 예. 한 테라팩토리를 짓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실제로 100조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예. 그들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A부터 Z까지 배터리를 본인들이 직접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100조 원이면 이게 그 LG화학이 지금 이제 시장 제일 이제 리딩 업체지 않습니까? 투자 제일 많이 하고 있고 1년에 전지 한 2조에서 2.5조 정도 투자를 하고요. 예. SDI가 올해 역대 최대의 중대형 전지 KPEX를 집행을 하는데 그게 한 1.5조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100조를 가지고 테슬라가 뭐 20년, 30년에 걸쳐서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지금 그 전기차의 확장 국면을 네. 생각해 보면 그거는 뭐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막 해야 되는데. 그렇죠. 최대한 빠르게 당길 건데 예. 그 100조 정도 되는 돈이 배터리 생산 공장을 확보하는 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본인들이 다 이제 감내를 하면서 가져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테슬라의 그 최근 5년간의 연평균 KPEX를 보면 연평균 한 2조에서 2.5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왔거든요. 예, CAPEX라는 게 이제 자본적 지출, 네. 항상 말씀드린 캐피탈 익스펜디처의 준말이에요. 네. 투자라는 얘기죠. 네, 투자를 한 2.5조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100조면 40년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들이 지금 생각하는 미래의 전략이 제조업에 있지 않다라는 전제하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 배터리 생산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네. 제가 이제 김 위원 말씀을 들어도 네. 일론 머스크가 100조를 때려부어가지고 배터리 공장을 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테라팩토리를 만든다라면 누구를 파트너로 끌어들여서 결과물은 나올 거 아니냐, 목표상.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그게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아니라면 피해를 보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일론 머스크가 자기 돈으로 만들든지 네. 아니면 합종연횡에서 무슨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뭐 시너지를 창출하든지 만약에 그 시너지 서클 안에 못 들어가면 우리 업체도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다면 네. 결론은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 일론 머스크가 생각을 하는 건 예.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갖고자 하는 가격 협상력을 당연히 이제 높이려고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들이 이제 자꾸 이제 내재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배터리 예.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니즈 자체가 이 배터리 셀 메이커들에게만 맡겨두면 이 일반적인 테크 회사들 특히 이제 엔지니어 집단이 갖고 있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배터리 생산 캐파 확보가 필요한데 예.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원형 전지라든지 예. 시장은 사실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중대형 전지로 가고 있는데 예. 소형 전지에서 파이를 키운다라든지 뭐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끌고 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우리들은 핵심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같이 이제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이제 말을 잘 듣는 업체들 예를 들어서 뭐 CATL에게 집중을 한다라든지 지금 현재 그런 형국이죠. 사실 일단 그동안 뭐 아시다시피 파나소닉이 다 가져갔었고 예. 이제 중국 상해 기가팩토리는 상반기에 나온 모델은 다 LG화학에 들어갔어요. 예. 이제 하반기에 이제 CATL LFP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예. 향후에 이제 CATL에게 집중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새로운 업체를 끌고 들어온다라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을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다시 그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의 배터리 셀 메이커들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진입 장벽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기존 메이커들이 지금 한 리튬이온 전지 산업이 한 30년을 영위를 해왔는데 네. 그 사이에 수많은 진입 시도가 있었거든요. 뭐 폭스바겐도 예. 사실 처음에 MEB 프로젝트 얘기를 할 때 본인들이 배터리 내재화를 얘기를 했었고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실 제일 강력하게 들어오려고 했던 것은 보쉬였어요. 네.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당연히 이 내연기관에서의 부품 개수가 전기차로 가면은 뭐 한 절반 이상 줄어드니까 네. 보쉬도 들어오려고 했고 뭐 다이슨도 들어오려고 했고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왜 이제 못 들어왔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방금 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이랑 어느 정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그 소재와 생산 기술에서
기존에 지금 셀메이커들은 리튬이온 전지 산업에서 소형 전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 20년 이상을 영위해온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리튬이온 전지는 소니에서 맨 처음에 개발을 했고 그게 이제 90년대 초반이었고요. 그게 이제 30년 정도 온 건데 그 안에서 이제 소형 전지를 기반으로 해서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재가 핵심 기술이고 그렇겠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양산 단위로 예. 공장에서 이제 구현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제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 그 기존에 사실 CATL도 원래 모 회사는 ATL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배터리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 이전에 이제 노트7 터졌을 때 공급을 했었던.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소형 전지에서 이미 이 기술적인 진입 장벽을 영위해 온 업체들이 예. 공대형 전지에서도 이 산업을 주도해 가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경쟁자 진입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낮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유럽 셀메이커들이 계속해서 CATL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아니라 한국 업체들로 이제 계속해서 다각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 보면 뭐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얘기지만 지금 무역 분쟁 이슈라든지 그러니까 중국 업체에게 모든 것을 다 몰아줄 자 이제 김현수 위원께서 보실 네. 때는 엄연한 우리 업체와 그 다른 업체 그리고 시작 안 한 업체 간에 네. 확연한 기술력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네. 비율이 좀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합정 연행에 우리 업체들이 안 낀다라면 그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건데 제가 여기서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LG화학이 리튬 전지를 한 게 언제죠? 몇 년 됐죠? 제일 먼저 했죠? 9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전지 업체가 그러니까. 리튬이온 전지를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소니에서 엔지니어링 그게 이제 넘어오면서. LG화학일 거고 LG화학 했을 때가 거의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후발주자라고 하는 우리 한국 업체 중에 후발주자라고 하는 SK이노베이션은 언제 했습니까? SK이노베이션은 2010년대에 들어왔죠. 그러면 네. 그 선발 업체인 LG화학 SDI와 SK이노베이션 간의 네. 기간으로 갭이 꽤 나죠? 네. 아, 그리고 사실 한 가지 SK이노베이션이 들어온 거는 그 기간인데, 예.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셀 전극을 만든 회사들은 SKC가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 안에 있어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역사를 따져보면 SKC도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전극 설계에 대한 능력은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봐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네. 본다. 왜냐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국제소송도 굉장히 네. 그 인력을 두고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야, 저게 한국 업체들끼리도 저렇게 법정 다툼을 해서 기술력을 빼간다 해가지고, 어쨌든 현대차에서 그 메인 오더를 줬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에다가 그러면 독일 업체나 일본 업체나 뭐 혹은 중국 업체도 저런 싸움을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런 싸움이라면 이제 새로운 배터리 업체를 찾는 것에 대한 그렇죠.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엄연한 기술력의 네. 그 차이는 있으나 네. 그거를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인가 사람을 빼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하면. 단기간, 그 단기간이 뭐 몇 네. 개월은 아니겠으나 2, 3년, 3, 4년이면 네.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 그런 두려움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런 시도는 굉장히 많았어요. 과거에 예. SDI도 보쉬랑 합작을 해서 할 때 중간에 청산하고 2016년에 적자 떨어내면서 청산을 했던 이유가 예. 계속해서 이제 기술 배우려고 하던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이었고 예. 그런 움직임들은 많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블락킹은 사실 이제 또 뭐 업황과는 다른 이슈니까 이제 블락킹은 있다라는 전제 하에 보면 예. 이 애초에 이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커머디티냐 그러니까 기술만 어느 정도 있으면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이냐에 대한 얘기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요 상위 6개 업체들의 점유율이 점점 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들의 과점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위 6개라면은 이제 한국 3사, 예. 한국 3사 그리고 중국 2개사, 예. CATL, BYD, 예. 그리고 일본 1개 파나소닉이거든요. 예. 요 상위 6개 업체가 요 중대형 전지 전기차 배터리용 시장에서 갖고 있는 점유율이 2015년에는 요 상위 업체가 한 50% 초반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80%까지 올라왔거든요. 아, 그럼 기술력의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만들어내는 수익성 개선이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네.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단 한 가지 이 실제로 시장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 진입 장벽에 네. 뭐랄까 이제 드러나는 데이터라고 예.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당장 뭐 이 테슬라의 어떤 내재화 시도가 네. 우리 3사를 비롯한 상위 업체들의 마켓셰어의 침해로 올 가능성은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테슬라가 완전히 혼자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예. 어떤 형태로든 셀메이커를 끼고 갈 텐데 네. 셀메이커라 하면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죠. 배터리 업체들을 끼고 갈 텐데 예. 그 과정에서 향후의 시장의 흐름이라고 예. 하는 게 지금 테슬라가 그래도 좋은 기술을 얘기하고 있기는 해요. 뭐 맥스웰의 전극 기술이라든지 네. 뭐 빠른 자동 조립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기존 셀메이커들이 못하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향후에 이제 전기차 산업이 테슬라가 주도하는. 기술을 지고 대신에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하청업체로 전락을 하는 그림으로 갈 것이고요. 네. 그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 우리도 갖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네.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반도체에서의 하이엔드 파운드리처럼 네. 뭔가 이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파운드리, 뭐 TSMC 같은 이제 그런 모델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는 네. 이제 향후에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적어도 2차 전지 섹터가 그 이슈 때문에 벌써부터 안 가기에는 전기차 침투율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선은 생긴 거죠. 맞습니다. 걱정거리 네. 하나 생긴 거죠.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지점도 저희가 이제 지점 뭐 화상 세미나도 하고 뭐 기관 투자자하고 예. 만나는데 뭐 거의 모든 세미나에서 동일하게 걱정하는 것들이 그렇겠죠. 네. 워낙 테슬라가 지금까지 보여준 테슬라의 행보,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네. 파격적이기도 하거니와 여러 가지 굴곡은 있었으나 그가 얘기한 대로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의 무게감이 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 콘선이 좀 생긴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3사, 특히 SK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진취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잡으려고. 네. 근데 상대적으로 파나소닉을 비롯한 일본 업체들의 투자 증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네. 아니 당연히 지키려고 하고 더 한번 붙어볼 만한 왜냐하면 우리한테 다 지금 반도체도 뺏기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는 사실은 파나소닉 입장에서는 테슬라라는 메인 고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크게 좀 요동을 쳐야 되는데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숫자를 보면 네.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파나소닉이 결국에는 이제 기가팩토리 캐파가 파나소닉 캐파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미국에 한 30기가 정도가 있고 예. 일본에 갖고 있는 게 한 10기가 정도가 있고 중국에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예. 합산을 해보면 파나소닉이 지금 한 50기가 조금 넘는 캐파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LG화학이 올해 100기가고요. SDI가 이제 파나소닉 대비해서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내년에 거의 50기가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어허. 근데 이제 파나소닉은 사실 이 50기가를 확보해 놓은 게 벌써 한 2, 3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사이 없는 거죠. 애드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인데 왜 그러냐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핵심 키워드는 전고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파나소닉은 그 테슬라가 상해 기가팩토리 갈 때 안 쫓아가겠다라고 했고요. 네. 베를린도 안 쫓아가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후에 도요타만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도요타와 일본 내부에서의 향후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도요타의 키워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고체 전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파나소닉은 이제 과거에 요 소니와 산유와 파나소닉이 리튬이온 전지 시장의 초반을 일궈낼 때의 선두주자였고 산유를 네. 파나소닉이 인수를 했죠. 네. 그래서 파나소닉이 사실 당연히 뭐 압도적으로 1등 업체인데 네. 이 업체가 계산을 다 해봤을 거잖아요. 초기에 이제 리튬이온 전지 가지고 전기차 시장을 키웠을 때 예. 지금 현재 개념으로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에너지 밀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계산을 해봤더니 예. 지금 정도 가지고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지금 내연기관차가 보통 북미 기준으로 600km 중반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내연기관이 기름을 가득 채웠을 때 그러니까 이른바 풀로 채웠을 때 네네. 가솔린이든 뭐 네. 디젤이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북미 평균 자료를 보면은 기름 가득 채웠을 때 한 1000km 가는 거죠. 킬로미터 기준입니다. 600km 중반 정도가 나오고요. 내 차가 연비가 좋은가? 내 차 풀로 넣으면 한 900km 나오는 그렇죠. 이게 평균치라서 네, 그렇게 소형차도 있고 좋은 차를 타신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 500에서 600 정도까지는 가줘야 되는데 지금 전고체 전지가 아닌 리튬이온 전지 베이스하에서는 한 400에서 500 정도가 물리적으로 좀 한계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전압과 전하량을 높이기 위해서 막 높이면 터져요. 그러니까 액체 전해질은 기본적으로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고체 전지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 이제 파나소닉도 계산을 했겠죠. 그래서 전고체 전지 이전 단계에서는
주행거리를 비약적으로 높이기가 어렵고 예. 폭발 위험성은 항상 내재해 있으니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어렵다. 그러면 전고체 전지 전까지는 우리는 공격적으로 증설하지 않겠다라고 아하. 봤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네. 갈 길이 다르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도요타는 당연히 이제 일본 셀메이커들이 당연히 제일 글로벌 1위 업체니까 예. 일본 셀메이커들에 대한 신뢰가 높겠죠. 파나소닉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도요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서로 네. 그러면 우리는 전고체 전지로 가자라고 해서 이번 도쿄올림픽 때 어느 정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제 못 보여준 거고요. 연기가 되면서. 전고체 얘기를 하시니까 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뭐 그 정의선 부회장하고도 만났을 때 네. 대체로 이 얘기를 했지 않겠냐 네. 뭐 그런 예. 기사 보도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의 그 분석가들의 얘기는 당장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또 코멘트를 많이 하셨단 말이야. 하면 네. 김 의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은 그 기간 동안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 거며 잘못된 정책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조차도 일본 시장 조사기관 자료 보면 예. 한 2025년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삼성과 현대차 간의 회동 전에 나왔던 연초에 나왔던 삼성 종기원의 논문이 업계에서 굉장히 핫했거든요. 그때 전고체 전지 논문이. 예, 예. 그때 이제 개발을 하셨던 연구원분이 인터뷰를 하신 거를 보면 굉장히 빨라져서 한 2026년 정도에나 볼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빨라져야 2025년 이후 기술이고 그거는 일본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일본 진영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전기차 시장의 파이를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2000년대에도 있었고요. 네. 2010년대 초반에도 닛산이 들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있었기 때문에 네. 그들이 봤을 때는 솔직히 지금의 시장 그러니까 2016, 17 정도까지 그들이 봤었던 시장의 판세는 그때랑 다르지 않다. 과거의 시장이 커질 것 같다가 커지지 않았던 판세와 다르지 않고 우리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고체 전지가 돼야 진짜 찐이다. 진짜 그때가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변수가 생겼죠. 일단 테슬라가 이렇게 빨리 치고 나갈지 몰랐다라고 보고요. 네. 도요타랑 테슬라랑 사이가 엄청 안 좋거든요. 초반에 이제 테슬라가 도요타한테 지분 투자 받을 때도 막 일론 머스크가 도요타 좋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결별하고 나서 파나소닉이 도요타랑 협력하니까 굉장히 막 안 좋아할 정도로. 피가 안 맞아요. 그 두 군데가 원래. 그렇죠. 네. 도요타 가문과 일론 네. 머스크는 절대 안 맞는 네.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네. 돌이켜보니까 이제 그랬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복귀를 해보면 이제 도요타는 생각보다 테슬라가 이렇게 빨리 갈지 몰랐다라고 네. 한 거.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OEM들이 이제 쫓아가려는 투자를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폭스바겐이 이렇게 속도를 낸 거는 디젤 게이트가 중요한 트리거가 됐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2015년 이후의 네. 일이니까. 그것도 중요한 변수가 됐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유럽의 정책이 자칫하면 탄소 배출 규제 완화로 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오히려 전기차 쪽에 수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강화로 가죠. 굉장히 강하게 갔죠. 그동안 예. 사실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수요 측면에서 직접적인 보조금이 있었는데 유럽은 없었거든요. 예. 공급 측면에서 탄소 배출 규제를 해서 예. 자동차 업체들이 좀 싸게라도 밀어내게끔 만드는 정책이었는데 네. 이제 수요 측면에서도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 전기차를 바꾸면은 많이 주면 뭐 900만 원도 주겠다라는 예.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거를 저는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 한 5년 말씀하신 것처럼 한 5년여의 공백이 발생을 했고 그게 한국 업체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쩌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그 각국이 지금 이 변혁기에 선택하고 있는, 물론 각국이라는 게 각국의 주요 메이커들이겠습니다만은 그 선택이 향후 10년, 20년에 네. 어떤 결과물로 나올는지. 근데 그때마다 한국의 세트 업체들은 현명한 판단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다. 과연 지금도 그럴는지는 네.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현재로만 놓고 보면 한국 업체들, 이 한국 업체 3사가 글로벌리 가장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 밸류에이션이 소재는 일단 제일 비싸고요. 아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뭐 PER 올해 실적 기준으로 60배가 넘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포스코 케미칼도 60배가 넘었고요. 예. 근데 이제 딱 그 양극재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뭐 벨기에의 유미코어라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인데 PER이 뭐 한 40배 정도 돼요.
네. 그것도 비싼데 한국이 더 비싸게 받고요. 왜 그런 겁니까? 주로 다른 업종의 다른 기업들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훨씬 저평가 받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쪽 산업에서는 산업 내에서도 고평가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왜요? 한국 셀메이커들과 소재 업체들 간의 근접성이 만들어내는 선순환 효과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봅니다. 근접성이라 하면 지역적?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지역적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향후에 그동안의 지역적인 근접성을 가지고 서로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성장을 예. 해왔거든요. 왜냐면 예. 사실 이제 배터리 산업에서의 핵심 밸류는 소재에서 나오는데 그렇겠죠. 그 소재를 배터리 셀 메이커들은 본인들이 직접 만들려는 시도를 아주 초반에 하다가 예. 다 이제 넘겼어요. 소재 업체들에게. 뭐 대표적으로 배터리 SDI도 2000년대 초반에 제일모직 통해서 양극재 하다가 그 사업부 에코프로한테 넘겼고요. 네. 전액 하다가 파낙세이텍한테 넘기고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셀 메이커들은 기본적으로 어차피 전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산업인 소재를 내재화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소재 업체들과 같이 커가야 되는데 네. 지금 사실 유럽에 우리가 아는 셀 메이커 없지 않습니까? 미국도 없죠. 아하, 그렇죠. 이제 한국 그리고 뭐 중국은 이제 그동안에 ATL이었고 이제 CATL 그리고 일본은 이제 파나소닉 하나 남은 상태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셀 메이커들과 소재 업체들 간의 상호 교류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은 한국이 가장 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전에는 사실 중국 대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카운트를 받았었는데 한국 셀메이커들은 또 유럽 익스포저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CATL은 사실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큰 회사지만 자동차 배터리 출하량 중에 유럽 고객사 비중이 3%가 안 돼요. 다 중국 내부에서 중국이군요. 예. 네. 파나소닉은 당연히 97%가 테슬라고. 테슬라고. 그리고 SDI는 뭐 폭스바겐, BMW, 유럽카 OEM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정도고요. LG화학은 GM이 있고. LG화학은 GM이 20%고 예. 유럽만 합치면 한 50% 초반이 돼요. 아,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글로벌 지역별 전기차 시장 성장이 지금 유럽만 성장을 하고 있고 아하. 내년에도 유럽의 성장이 당연히 가파르겠죠. 예. 근데 그 구간에서 어디를 살 거냐라고 보면 일단 한국이 제일 유리하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예. 일단은 뭐 정책적인 이슈 그리고 그 뭔가 이제 지역적인 이슈를 감안을 했을 때 한국 업체들이 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메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현대차의 공헌도 일부는 섞여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 뭐 이 테슬라로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그러니까 리튬 전지의 어떤 그 판세와 또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베스트 애널리스트 김수현 연구원과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그래서 광고를 두 개만 들으시고요. 그러면 어디에 투자하면 좋은지. 예. 종목 얘기를 하면 또 이게 또 모른단 말이야. 대형 종목 위주로만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김수현 위원이 보시는 탑픽 보고서를 썼으니까요. 그 보고서는 저희가 신의 자료실에 올려드릴 텐데 그래도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여러분 올 테니까 절대 어디 가지 마십시오. 다시 오겠습니다. 철학책보다 어려운 보험약관 여러분 얼마나 확인하고 가입하셨습니까? 내가 가입했던 보험들 중복되진 않는지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인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꼼꼼히 분석해서 불필요한 보험 지출을 줄이고 내가 가입한 보험의 가치를 높여주는 보험 리모델링 서비스 인슈업 보험 전문 설계사가 무료로 여러분의 보험을 꼼꼼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보험 리모델링 전문 기업 인슈업 1800-7017 1800-7017 1대1 무료 상담하세요. 너무 좋다. 이게 뭐야? 라이마 몰라? 공기 정화까지 되는 라이마 전자 디퓨저야.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느낌이야. 디자인도 멋지네. 30년 동안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사랑받아온 독일 명품 전자 디퓨저 브랜드라 역시 다르지? 반려견 냄새, 담배 냄새. 이제 안녕이네. 나도 하나 사야겠어. 이름이 뭐라고? 차량, 가정, 매장에서 사용하는 전자 디퓨저 라이마. 비슷한 제품은 많아도 품질을 생각한다면 역시 라이마. 네이버에서 라이마를 검색해보세요. 아유, 진짜 어디 가지 말라고 부탁드렸더니 거의 안 나가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김수현 애널이라고 했는데 김수현 애널은 신한금융투자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제가 인터뷰 몇 번 해서 그 입에 붙어서
우리 김현수 애널리스트를 이렇게 잘못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자, 종목을 시간 관계상 탑픽 종목 하나만 저희가 들어보고요. 우리 김현수 애널께서 쓴 2차전지 유망업종에 대한 유망업체에 대한 풀 리포트는 저희가 시내 자료실에 저희가 업로드할 때 그걸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종목입니까? 삼성 SDI고요. SDI. 네. 대형주죠. 뭐 다들 아시는 종목이고. 예. 한데 이게 굳이 꼭 뭐 방송이라서 안전한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배터리 셀 메이커들의 투자 포인트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SDI가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업사이드가 크다라고 보는 게 예, 지금 SDI도 마찬가지고 국내 셀 메이커들이 이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는 아직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파나소닉조차도 제일 앞서 있다라고 하는 파나소닉조차도 예. 전기차 배터리를 테슬라랑 하면서 작년 4분기 때 흑자 전환했다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 사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동차 서플라이 체인에 이제 저희가 편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예. 이제 삼성전자 뭐 애플만 만나다가 이제 현대차 같은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자동차 서플라이 체인으로 편입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마진을 취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평균 마진이 보통 5%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뭐 소형 전지에서 10% 이상을 영위를 했다라고 해도 사실 그 정도를 일단 중대형 전지에서 현 시점에서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적자 폭도 굉장히 컸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삼성 SDI 기준으로는 아마 하반기에 전기차 제 리포트 실적 추정 기준으로 저는 하반기에 특히 이제 3분기에 전기차 배터리 부문이 이제는 흑자 구조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물량이 일단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까 그 앞타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차전지가 대표적인 성장주고 네. 그 안에서 매출의 성장에 집중을 하자라고 하면 사실 전기차 배터리가 대표적인 업종인데 그렇겠죠.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 삼성 SDI가 전년 대비해서 YY로 한 70% 성장 가이던스를 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 매출 70% 성장이 나오는 산업이 없죠. 적죠. 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단 물량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실 여전히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였던 SDI 입장에서는 물량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를 이제 누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게 이제 제 추정치 기준으로는 3분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 이 한국 셀메이커들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계속해서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CATL 대비해서는 여전히 쌉니다. 아까 그 한국 밸류에이션? 업체들이, 네, 밸류에이션. 네. 그 한국 업체들이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이제 소재에 국한된 거고 예. 한국 셀메이커들은 CATL이나 BYD 대비해서 여전히 싸거든요. 예. 그러니까 SDI가 뭐 PER 기준으로는 50배라고 하는 게 비쌀 수는 있는데 예. CATL이 한 80배 정도 받고요. EV/EBITDA 기준으로는 CATL이 한 35배 정도 받는데 네. 한국 업체들이 한 10배 초반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고 있고요. 이게 지금 바로 뭐 80배를 주자 이거는 아닌데 적어도 저희가 이제 SDI나 LG화학 모두 이제 다른 사업부들 있잖아요.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도 있고 SDI는 뭐 소형전지, 전자재료 이런 게 있는데 그 SOTP로 밸류에이션을 할 때 적어도 요 전기차 배터리에 주는 밸류에이션을 디스카운트는 안 해도 된다. 그동안은 사실 CATL 대비해서 아직 돈을 못 버니까 디스카운트를 했었는데 네. 이제는 디스카운트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예. 폭만 줄여줘도 사실 지금 디스카운트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표 주가가 48만 원인데요. 예. 이거 줄이면은 사실 여기에서도 뭐 훨씬 업사이드가 더 커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네. 37, 38에서 상당히 기구 있는 상황이죠. 오늘 네. 좀 올라서 지금 38만 7천 맞습니다. 원이긴 한데. 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메인이 2차 전지잖아요. 그죠? 네. 적자잖아요. 그죠? 그렇죠. 나머지 부분에서 돈 얼마나 벌어요? 지금. 전자재료하고 이런 데서. 지금 딱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작년에 한, 사실 뭐 회사에서 숫자를 주지는 않는데, 제가 네. 추정하기로는 한 거의 한 2천억 정도 가까운 적자를 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에서만.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2차 전지 중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 네. 예. 근데 이제 얘네 그 삼성 SDI 매출 비중을 보면 전지가 일단 80%입니다. 근데 예. 그 중에서 절반이
스마트폰이나 전동공구에 들어가는 소형 전지고요. 네. 그중에서 또 절반이 ESS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중대형 전지인데 예. 거기에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이 작년에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적자를 낸 거고 나머지 소형 전지 사업부는 마진율이 한 10% 정도는 나와요. OPM 네. 기준으로. 그게 이제 뭐 삼성으로 가는 걸 테니까. 그렇죠. 삼성전자로 가고 또 많이 가는 거는 유럽의 전동공구 업체들한테 많이 갑니다. 예. 원형 전지가. 그리고 이제 전자재료 사업부는 평광필름. 요건 또 이제 고객사가 삼성 디스플레이나 예. 중국의 BOE 같은 패널 메이커들이죠. 예. 여기도 또 마진이 괜찮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전기차 배터리만 적자고요. 나머지는 평균적으로 10% 이상의 마진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LG화학보다 삼성 SDI를 선호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그 요거는 이제 하우스별로 이게 조금 이거는 이제 펀더멘탈 이슈는 아닌데 예. 화학 애널리스트 분들이 LG화학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전에 나오셨던 윤재성 교수님이 LG화학 커버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윤재성 위원님이랑 저희랑 같이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LG화학에 대해서도 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탑라인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상황이고 둘 다 동일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굳이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습니다. 두 개 다 굉장히 좋게 보고요. 저는 예. 이제 SDI 쪽을 계속해서 커버를 해봤기 때문에 좋게 보는데 LG화학 쪽도 저희가 뭐 미팅도 하고 얘기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만 뭐 굳이 뭐 디스카운트를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네. 그 회사 내에서 네. 매출단에서의 2차 전지의 비중은 삼성 SDI 훨씬 높죠. 아, 그거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나는 정말 찐 2차 전지 투자자야. 네. 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삼성 SDI를 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흐름이 이제 한 3, 4, 5월까지 이어졌고요. 네. 실제로 그 구간에서 SDI가 그 코로나 때 18만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30만원 후반까지 가파르게 회복을 두 배 이상 하는 과정에서 예. LG화학이 상대적으로 언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 달 반 사이에 바로 그냥 올랐거든요, LG화학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화학 업황이 좋아졌나요? 뭐 화학 업황은 이제 좋더라고요. 저도 예. 이제 들었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SDI가 LG화학 대비해서 캐파가 사실 전기차 배터리 쪽은 절반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전기차 배터리 시장 내에서 점유율 1위는 LG화학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SDI가 전지 비중이 높은 건 알겠는데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LG화학이 받을 것까지는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1등의 프리미엄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장이 성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예. 이미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시장처럼 스마트폰이 지금 15억대에서 성장을 멈춘 게 한 3, 4년 됐는데 그렇죠. 전기차도 만약에 뭐 한 전기차 침투율이 20%를 넘어서서 좀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네.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거나 옥석을 가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전기차 침투율 작년에 2.2% 올해 많이 봐도 3%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뭐 이게 사실 진부한 얘기인데 외형 성장에 집중하자는 얘기가 사실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게 진짜 답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그 안에서 탑5 안에 한국 업체 두 군데 있는데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따지는 거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반만 사시든죠. 네, 그것도 좋은 전략이죠. 삼성 SDI 수주 잔고가 얼마나 됩니까? SDI만 유일하게 오픈을 안 합니다. 그래서 네. SDI... LG화학은요? LG화학은 지금 수주 잔고는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라운드... 죄송합니다. 제 커버 종목이 아니라 함부로 말하면.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나, 그러니까 캐파 기준으로 보면, 예. 내년 올해 기준으로 LG화학이 100기가 정도고요. 예. 내년에 LG에 한 120기가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걸로 비교를 해보면 대략적인 이제 규모 가늠이 가능할 텐데, 예. SDI가 올해 한 30기가 정도 되고요. 예. 내년에 한 50기가 조금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요. 아마 수주장고도 그런 정도의 차이가 날 겁니다. TP가 48만 원이라고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타켓 프라이스가. 네. 그 타켓 프라이스를 맞는 건 언제십니까? 저는 작년부터 계속 35만 원을 1년간 유지를 하다가 예. 코로나 때 계속 빠지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이거는 컨빅션이 있어서 그때 이제 막 20만 원 갈 때 39로 올리고요. 아, 떨어지는 국면에서 더 올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하우스 내에서 되게 놀림을 받았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찬사를 받겠군요. 예, 네, 뭐. 조용히 만족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다가 이제 저기 6월 첫째 주에 48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아. 횡보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김현수 애널리스트를 3월 달에 모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폭락기에 TP를 올리는 애널리스트를 저희가 여러분께 당당하게 소개해드릴 수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 TV하고 저희가 이런 관계가 아니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죠. 우리 김현수 애널께서 제시하고 있는 물론 타켓 프라이스입니다. 이게 타켓 프라이스고 타켓 프라이스는 언제든지 장상황과 업체 상황에 따라서 조정될 수도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형주기 때문이니까 뭐 저희가 뭐 아유 이거 뭐 대형주 사서 물리셔도 되고 뭐 움직여도 뭐 저희 탓은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우리 김현수 애널의 탑픽 삼성 SDI를 좀 소상히 포인트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렸으니까요. 절대 내일 아침 9시에 땡치고 사지 마시고 마신 종류에 넣어두시고 저희가 신의 자료실에 올려드리는 김현수 애널의 리포트도 좀 꼼꼼하게 보시고요. 타사의 리포트도 좀 보시고 그리고 편입을 하신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 올려드린 리포트에는 개별 종목 성격의 2차전지 부품업체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미 저희 자료실에 올려져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거 올린다고 우리 직원이 퇴근 못하고 있을 수는 없어가지고 방송 중에 아마 올렸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김현수 의원 제가 처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자주 뵙고 싶네요. 아 자주 인사 정말 그냥 이례적으로 감사합니다.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제가 이 예정에 없던 질문들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 투자자들 위해서 굉장히 성의껏 그리고 정확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의 배터리 담당 베스트 애널리스트입니다. 김현수 선임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